이거 머지않아 찢어질 겁니다, 얘도. 예, 벌써 찢어졌네요. 예, 찢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찢어졌어요. 예,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자, 포도 알솎기를 하겠습니다. 포도 알솎기를 제때 해줘야 포도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요. 아, 포도 알솎기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포도 알송이 가지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또 포도 송이가 고르게 잘 크고 또 안에 박혀가지고 기형으로 크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찢어지기 시작한 포도 가지가 보이거든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아, 이건 어깨송이가 거의 이제 제거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같이 컸는데요. 이거 머지않아 찢어질 겁니다, 얘도. 그리고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벌써 찢어졌네요. 예, 찢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예. 설치 예, 보이죠? 찢어졌어요. 예,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포도 송이가 이렇게 달렸는데 커지면서 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죠. 어, 얘도 찢어졌어요. 지금 다 찢어졌죠. 예, 너무 늦은 겁니다. 이거 지금 포도 송이. 예. 예, 찢어졌죠. 아, 좀 아깝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됐을 텐데 조금 늦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예. 포도 알솎기를 안 해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예, 그래서, 예.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줘서 예. 여기도 보면 예. 갈라져가지고 찢어졌죠. 겨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갈라졌죠. 찢어졌죠. 얘도 지금 찢어졌어요. 예.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아, 안타깝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자, 포도알을 포도송이가 찢어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포도가 잘 크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 첫 번째 저는 어깨송이만 먼저 따냈어요. 어깨송이만 먼저 따내고, 자, 이렇게, 지금 꽃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 것을 네, 따줍니다. 그러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 얘를 밀어 올립니다. 서로. 밀어 올리니까 서로 잘 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깨송이 좀 따내도 되는데, 저는 큰 어깨송이만 따내고 이건 두었으니까 예,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밀어 올려서 가지가 찢어지지 않게 예, 따줍니다. 자, 여기도 지금 빡빡한데요. 예, 이게 좀 더 굵어지면 예,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작은 것들 예, 그 다음에 큰 것도 따냅니다. 고르게 익어야 되니까 큰 거 따내고 공간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지금 꽉 찼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것들 따줘야 돼. 이 애들이 커지면서 가지를 밀어 올리고 예, 포도 가지가 찢어집니다. 안에서. 자, 그래서 포도 알솎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유 있게 포도송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것들 예, 튀어나왔지만 큰 것들 그 다음에 상처 있는 것들 예, 이런 거를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박힌 것도 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큰 거 안에 박힌 거 예, 이렇게 되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포도들이 여유가 생겨서 아, 가지들이 찢어지는 일은 없겠죠. 이게 조금 늦어지면 조금 전에처럼 이건 약간 좀 늦은 겁니다. 늦어서 이만큼이 다 찢어졌어요. 조끼를 하고 이제 포도 봉지를 씌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알을 확인하면서 예. 안으로 들어간 거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 한 번 더 해주고 예. 알이 뻑뻑한지 확인 됐으면 봉지를 씌워줍니다. 봉지를 보면 옆에 이렇게 철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기 잘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지금 가지가 찢어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거 따내고, 그 다음에 너무 촘촘한 거 안으로 박힌 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과일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도 좀 따내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봉지를 씌우면서 안으로 박힌 거, 상처난 거, 가지 찢어진 거, 예, 확인하고 봉지 씌우고. 봉지 씌울 때는 전체적으로 씌우고, 겉에서부터 쭉 오므려주고, 철심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아, 포도 봉지를 씌워줘야 새나 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니까, 예, 알속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봉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원줄기에서부터 하나의 줄기에 포도를 저는 하나를 달았는데요. 그러면 한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 사이에 포도가 맺힙니다. 그러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저는 열 마디 정도를 길렀는데요. 뭐 수세에 따라서 수세가 약한 것은 조금 더 잎을 한두 장 더 놔둬도 되고, 뭐 좋다 그러면 8장, 9장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잎을 두고 나머지는 또 이제 성장하는 쪽으로 얘들이 영양분을 쓰니까 이렇게 곁가지가 난 것,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간 것들 있죠. 예, 이런 걸 잘라줍니다. 그래서 과일 쪽으로, 예, 최대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곁가지 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포도가 예쁘게 이렇게 달리고, 위로는 줄기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잘 해가지고 영양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온실 안에 키우고 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밑에 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테이블 위로다가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줄 겸 해서 샤인머스켓을 올렸는데요. 자, 올해 처음으로 과일을 한번 좀 달아봤습니다. 샤인머스켓 지금 알이, 예, 굵어져 가고 있는데요. 요만큼 컸습니다. 아래쪽서부터 위쪽까지 굉장히 긴 마디를 올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새 움이 움트고 있어요. 움틀 때마다, 예, 없애줍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예, 움트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없애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샤인머스켓은 알이 굉장히 굵고 크잖아요. 예, 그건 이제 지베린이라고 하는 약품을 처리해서 그런데요. 저는 올해 약품을 처리하지 않고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달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베린 처리를 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지베린은 이제 이 안에 이제 씨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과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품 처리를 이제 거봉이나 이런 샤인머스켓은 하게 되는데, 좀 안 하고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전경입니다. 아래는 무화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왼쪽으로는 고추, 예, 건너편으로는 재련님이 크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토마토가 크고 있습니다.